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 중국 우한 교민이 임시 거주할 곳이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는데요. 또 시설 인근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입소하기 때문에 감염증 유입과 확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임시시설 운영을 위해 국방어학원 인근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천시와 함께 합동 지원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국가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